이거 녹말가루 내려고요. 이게 지금 깜빡하고 못 찍어가지고 이게 이틀 된 거거든요. 이틀 되니까 이게 이제 거품이 생기네요. 많이 했어요. 이만한 통에 이만큼. 얘 동네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일주일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얘가 삭으려면 다시 그때 다시 찍을게요. 이게 지금 토요일날 했으니까 오늘이 금요일 6일째인가요? 금요일날. 아, 오늘 금요일이구나. 일주일 됐네요. 일주일 딱. 네. 100%다 응그러지진 않고 응그러지는 것도 있긴 있어요. 어우, 냄새가 심해. 빨리 해서 치워야 될것 같아. 냄새나. 여기 그 바람 동네에 많이 떨어져 있어서 아 밑에까지는 냄새 안날것 같아. 바람 불면 조금씩 적이긴 했는데 그렇게 심해지는 근데 집 안에서는 못할 것 같아요. 집 안에서는 절대로 안 되고 밖에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밖에서. 나도 이거 지금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어렸을 때 그게 생각이 나서 시골에 보면 그 물뜨네, 그 동네 바다 그거 있잖아요, 왜? 샘터. 센터에 보면 그 당시 이렇게 어르신들이 감자 같은 거 거기다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 생각이 나서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정확히 모르니까 이제 저번에 여기 이제 어르신들이 오셨길래 물어봤더니 일주일이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은 이게 들터지는 거는 조금 월요일날 집어넣은 애들도 있어요. 월요일날 넣은 애들이 지금 이거 안 터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들을 조그맣게 잘라야 되나 봐요. 조그맣게 잘라갖고 해야 이게 빨리 되는 것 같아요. 자른 애들은 다 됐거든요. 근데 안 자른 애들은 지금 안 자른 애들이 안된것 같아요. 잘라서 해야 이게 빠른가 봐요. 일단 이만큼 걸렀어요. 이거하고 냄새가 좀 많이 나긴 하는데 일단 1차로 요거를 걸르고요. 물을 1차로 걸르고요. 물을 냄새 안날 때까지 이제 바꿔줘야 돼요. 냄새나면 못 먹으니까 냄새 안날 때까지 계속 바꿔줘야 돼요. 걸르는 게 되게 힘드네요, 이게.
처음 해보는 거라 걸르는 게좀 많이 힘드네, 걸르는 게. 물이 이렇게 맑아질 때까지, 물이 맑아질 때까지 헹궈내야 돼요. 한 20번도 넘게 가는 것 같아요. 한 20번 넘게 가니까 이렇게 맑아지거든요. 예, 이때까지는 물을 바꿔줘야 돼요. 냄새도 이렇게 맑아지니까 냄새도 안 나더라고요. 얘는 첫번 내릴 거. 물을 따놓고 좀 물기를 좀 말렸어요. 물기를 쫙 빼고 햇빛에서 좀 놨더니 물기가 좀 많이 말랐네. 얘를 이제 체에다가 맛있는 거 먹기 힘들어요. 이렇게 해서 체에다 내리면 돼요. 예쁘죠? 수분을 말려서 해야 되겠어요. 잘안 돼요. 살짝 수분을 날려서. 이렇게 하고 수분 날려서 해야 되겠어요. 수분이 있으니까 안 내려와. 아, 하얘도 엄청 예쁘네, 얘는.
이게 2단계예요. 살짝 말릴 때 하면은 힘드니까 조금 덜 말릴 때 2단계를 해야 돼요. 수분 있을 때 하면 좀 수월해요. 이래갖고 얘네들은 두 번 내린 애들이에요. 다 말려서 한 번 더 내리고 저장할 때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네 번 내리는 것 같아요. 네 번. 마르기 전에, 완전히 마르기 전에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얘는 다 말랐어요. 그리고 혹시 벌레 들어가야 했나 해서 지금 채에 채갖고 저장하려고요.
이게 마무리 다 했어요. 이제 저장할 거예요. 얘는 이제 저장만 하면 돼요. 엄청 예쁘죠? 아, 엄청 힘들어요.